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게스트라엔터로지 어드바이저의 5월달제 FDA 승인 예정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닙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계열사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주가 차트 흐름까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이제 게스트라엔터로지 어드바이저, 이게 해외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보통 위장병학, 뭐 소화기 요쪽인데요. 그 간도 보면 이제 소화기 계통이죠. 이제 뭐 식도, 위장, 뭐 그다음에 대장, 간 요쪽이 다 이제 게스트로엔터로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어드바이저가 붙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의료 전문가들에게 이 관련된 어떤 지식 기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도 이제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게 그럼 이제 이런 이제 관련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컨텐츠가 주목할 만한 이제 임상 결과라든지 신약 승인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약물 관련된 어떤 논문 정보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키 오피니언 리더한테는 의미 있는 어떤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양학 의약품 승인 결정이 2024년도 5월 달에 예상된다. 이러면서 4월 30일에 이제 게재된 기사인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사이트에서 리보세라닙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간 관련해서, 작년도 이제 8월 달에도 이제 기사가 나왔고, 작년도 이제 7월 달에도, 이제 리뷰 과정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2022년도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에즈모어에서 그 발표 관련될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이 올판 들어가는 이제 희귀의약품 이제 등재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이번 연도에 4월 30일에 Oncology Drug Approval Decision Expected in May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결정이 이제 기대되어지는 항암제 관련된 약물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물은 세 개인데 두 가지 테라피 그래서 이제 결정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실제로 그냥 내용을 그냥 번역하면요 간단간단하니까 제일 앞에 이제 이 간세포암 관련해서 리보세라니까 캄렐주마브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종양적응증에 두 가지 치료법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카티 관련되는 부분에 브레이안즈 관련되는 부분으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적응증 추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MCL 요거는 이제 L은 이제 보통 이제 림프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관련해서 또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시게 되면 치료제는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 이 리보세라닙과 캄렐주만 관련되어서 자 포두파 골데이터 기준은 5월 16일 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절제 가능한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 캄렐주만 리보세라닙 병용화 승인을 모색하고 있다. 예, 기전은 이제 페제팔2 캄렐주만 이제 PD-1 계열이고요. 그래서 카레스 310 연구의 어떤 데이터가 뒷받침이 되고 있고 NCT 넘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성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수술해가지고 종양 제거가 힘들다든지 전이가 나타나서 치료하기가 힘든 그래서 이제 경구용이든 주사 형태든 전신에 이제 혈액에 보내서 암을 치료하는 요런 어떤 대상으로 이제 1차 치료제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차 지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OS 값과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었고 그 OS 값이 22.1개월. 그다음에 이제 뭐 PFS 값이 5.6개월로 다 이제 대조군인 소라페닙 대비해서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어떤 사이트에서 올해 들어서 특히나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뭐 마이팔 교수라든지 계속 이제 현지의 PBM 업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의료진들에게 우호적인 어떤 사이트에서 계속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렐주마비 나온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뭐 관심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제 최종 결정까지 좋은 결과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 어떤 국면이죠. 자, HLB가 이제 한시 넘어서 좀 조정을 보여주면서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순환매가 일어나서 같이 이제 그 생명과학이나 제약이나 테라피스 글로벌이 이제 받아주면서 이제 완화하는 형태가 있고 같이 빠지는 형태가 있는데 지금 HLB가 내려가면서 생명과학도 같이 내려가고 제약도 좀더 빠지고요. 테라페틱스는 더 빠지는 형태, 글로벌도 3% 정도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차트 흐름을 좀 살펴봐 드리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마지막 거래일에서 순환매를 좀그 장중에 5% 넘게 올라가면서 조금 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해서 차트상에도 여기도 좀 좁아져 있는 볼린저 밴드잖아요.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다는 말은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나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변동폭 자체가 지금 작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의 이슈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양봉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되는 듯 하다가 중요 가격은 이제 21,000원대, 그 다음에 이제 17,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이제 저점이 한 8,000원대거든요. 8,000원대에서 한 3배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 요 이제 중요 가격대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21,000원대가 제일 이제 강한 라인의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17,000원대에서 지금 이제 등락은 좀 작아졌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유지를 한다는 말은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지금 몇달 동안에 올렸던 부분의 중심선인데요. 여기서 좀 강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지지 흐름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7,000원에서 이 부분을 상방으로 이제 거래를 내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한데 4월달에는 사실 거래가 없었어요. 3월달에 이제 여기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25,000원대, 그 역대급으로 가장 고가였던 21,000원대를 넘기고 이제 거기를 좀 지지가 안 됐던 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17,000원대의 이 부분을 유지하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그 2만 원대에 대한 회복이 이제 중요한 국면인데 여기 이제 좁아져 있는 볼린저 밴드에서 방향을 윗방향으로 내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뭐 가격 조정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에서 거래를 좀 줄여놨기 때문에 그 4월 30일에 마지막 이제 양봉 이 흐름에서 시가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17,000원에서 많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빠지더라도.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가장 이제 견조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결국 이제 생명과학으로부터 이제 국내 독점적인 이제 판매권을 부여받으면서 모멘텀을 하면서 여기는, 예, 보시면 이전에 고가를 넘겼죠. 그리고 이제 3만 원대를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이 35,000원대 여기가 이제 중요 라인인데 여기에서 강하게 위로 못 가고 있어요. 여기도 여전히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의 저항을 받으면서 시도는 하는데 이제 거래가 유입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뭐 이렇게 뚫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봉상에서는 추세 상방 흐름을 계속 일단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참조를 해야 되고요.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포스트 이제 리보세라님 이후에 그 R&D 가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죠. 그래서 뭐 신경전선 각膜염이라든지 안구건조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교모세 포종 관련되는 항암 라인도 상당히 좀 기대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018년도에 이 고점 관련되는 부분의 그 흐름에서는 바닥권 가격에서 한 거의 한 5배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이제 테라퓨틱스가 이 AACR 관련된 하케 모멘텀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 가격 조정,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하다가 이제 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중요 가격이 이제 13,000원대인데 여기서부터 좀 멀어지고 있죠. 예, 거래량은 뭐 작습니다만 이렇게
버텨줘야 될 어떤 라인에서 지금 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확장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랫형으로 가는 형태로 유지하는 흐름이 일단은 필요해 보이는 국면인데, 여기도 여전히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이 하락의 어떤 신뢰도는 뭐 크진 않습니다만, 예, 작은 거래라도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되고 지켜지면서 최소한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양곤 회장의 그 12인수 이후에 이제 주식 전환하면서 이제 모멘텀은 이제 계속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물적 분할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개법은봉 윗꼬리 윗꼬리, 그래서 7,000원대였던 지지 흐름을 지켰다가 이제 6,000원 중반대까지 다시 내려갔기, 또 여기도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선의 어떤 지지 흐름을 완곽에 좀 해줘야 될 부분인데, 여전히 여기도 또 거래량이 작아져 있는데요. 그래서 올달에는 이제 거래가 좀 터지면서 상방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국면이, 이제 HLB뿐만 아니라 순환매 입장에서도 뭐 제약이라든지 테라피틱스가 중심에 있으면서 이제 생명과학이나 글로벌까지 올라가는 이런 어떤 순환매 여부가 가장 뭐 중요한 국면이고요. 그래서 옷장에는 밑꼬리 형태에서 종가 관리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이제 보셔야 되는 어떤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장중에 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